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전자에서 삼성 리서치라는 곳에서 에자일 코치라는 일을 하고 있는 우경우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 주제는요. 원래 동료들하고 사실 오늘 추천받은 신지만님이나 장영화 대표님 그분들하고 저녁을 먹으면서 때는 술을 한잔 먹으면서 했던 이야기들인데 아 이거 재밌는 이야기다. 한번 이런 자리가 있는데 와서 얘기를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오늘 그 컨퍼런스 출전해 주신 신지만님 이제 뭐 나중에 나오실 건데요. 그분이 본인이 오늘이 생일이시래요. 그러면 몇 달 전에 오늘은 생일인데 이런 컨퍼런스가 있어서 상당히 고민 중이다. 그래도 좀 발표를 해달라. 내 생일인데도 나는 이런 컨퍼런스를 한다. 그러길래 그날 저도 생일인데요. 그랬어요. 예, 저도 오늘 생일이고요. 그 생일날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발표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야기 드릴 건 한 10년 전에 있었던 일부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가 좀 흥분을 잘해요. 예, 예전에 그랬던 경험들에 의해서 막 가슴이 뛰어가지고 막 흥분해서 말이 빨라진다든지 또 특정하게 한 분을 보고 계속 쳐다보고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건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요. 계속 서로 이제 눈빛으로라도 서로 피드백을 하면서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고요. 20분 안에는 못 끝낼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패널 일단 많은 걸 좀 보여드리고 나중에 질문 받고 할 때 그때 좀 활용하려고 좀 많은 내용을 좀 담았습니다. 저는 3남매 아빠고요. 중학교 1학년인 남자아이부터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인 딸의 3남매 아빠고 그 가족이 함께하는 캠핑 같은 것도 좋아하고요. 가족이 되게 싫어하는 혼자 낚시하는 것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선 멤버십을 통해서 삼성전자에 입사를 했고 2002년도에 입사해서 이제 조금 있으면 20년이 다 돼가는 예. 그래서 테스트 엔지니어부터 그 사원대표라는 노사협의 대표도 있었고요. 전략기획 업무 그리고 프로그램의 PM 업무 그리고 지금은 현재 에자일 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왼쪽 아래 있는 거는 사내에서 했던 커뮤니티 활동들이고요. 그래서 뭐 기민한 사람들이 모이는 에자일 커뮤니티, 테드엑스 삼성, 뭐 적정기술연구회, 지금은 일간 에자일이라는 뉴스레터도 발행을 하고 있고 그 외 외부 활동으로 테스트 크런치 테스팅 업무할 때는 테스트 크런치라는 팀 블로그도 만들었었고요. 에자일 코리아 뭐 성품 기획 연구회 그 최근에는 새로운 조직 문화를 꿈꾸는 사람들이라는 팟캐스트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좀 바쁘게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번 정리해 보니까 회사를 바꾸거나 하는 제목은요. 소프트웨어 개발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신 마틴 파울러가 한 이야기입니다. 같은 말이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요. 이게 회사를 다니다가 그 회사에 불만이 있든지 그래서 나가고 싶을 때 그 회사를 바꾸기 전에 네가 하고 있는 일, 그 환경을 한번 바꾸는 노력부터 먼저 해보면 어떻겠니? 라는 이야기로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바꾸거나 이 내용은 이렇다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니지먼트 3.0이라고 최근에 이제 에자일 관련 관리책인데 이제 그걸 쓴 위런 아플로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오픈북으로 있는데 이거는 PDF로 다운받아 보실 수 있고요. 거기서 서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제 일을 좋아하지만 우리 회사 대표는 정말 마음에 안 든다. 그러니까 회사 자체가 마음에 안 든다. 나는 잘하고 있지만 우리 회사가 마음에 안 들어요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질문을 본인이 컨설팅할 때 되게 많이 받으셨대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시해라. 회사라는 바꾸는 거 정말 힘드니까 네가 참고 일해라. 아니면 두 번째는 그렇게 안 좋은 회사라면 너가 나와버려라. 그래서 그 회사를 망하게 만들어라. 네. 아니면 정말 그 회사를 한번 바꾸려는 노력을 해보고 그 바꾸는 건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변화 관리를 제대로 배우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했던 활동들을 보니까 저는 계속 변화하는 활동들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지금 기업가 정신을 정의를 했는데 저는 처음에 왜 이게 기업가 정신 관련해서 하는 컨퍼런스에 제가 왜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에자일을 왜 해야 되는지 막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 기업가 정신하고 상당히 비슷하다. 같은 이야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접점을 한번 찾아보려고 했는데 위에 대한 그 위키피디아에 대한 정의는 뭐 다들 아실 거고요. 그 밑에 보면 제가 이제 자주 만나고 계시는 장영화 OECD의 장영화 대표님이 어느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문제를 만났을 때 피하지 않고 해결하는 능력. 그게 기업가 정신이다. 그래서 이제 좀 정리하면 문제를 만났을 때 피하지 않고 해결하는 능력 비슷한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에자일에는 에자일 얼라이언스에서 이런 정의가 있어요. 에자일이란 불확실하고 급변하는 환경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변화를 만들고 대항하는 역량이다. 공통점이 좀 있나요? 예, 그래서 변화에 대해서 계속 그 변화를 만드는 능력, 예, 그 정도로 이제 컨센서스를 좀 맞추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그 기업가 정신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 삶의 태도다. 그리고 기업가 정신은 사내 기업가라는 것도 있다라고 이제 신지만님도 이렇게 말씀을 어디서 발표를 같이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 슬라이드를 봤었거든요. 아 마인드셋이구나. 그리고 사내에서 그러니까 사회에서 접점이 있는 사람, 그 접점이 있는 활동들을 사내 기업가구나 하는 걸로 저는 이제 사내 기업가 정신을 그렇게 이해를 했었고요. 그게 정말 내가 사내 기업가 정신으로 활동을 했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두 가지 두 커뮤니티입니다. 테덱 삼성이라는 사내에서 했던 커뮤니티고요. 그리고 기민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에자일 커뮤니티입니다. 이건 기민한 사람들의 모임은 한 2008년도 정도 이제 만들었었고요. 테드 삼성은 이제 2010년도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화나원숭이 뭐 100대20 집단지성 블루핵 에자일이라는 여러 좀 사례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조금 빨리 좀 지나가게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궁금한 거는 좀 더 그때 질문을 올려주시면 나중에 또 답변을 좀 드릴게요. 그 오른쪽에 있는 하트비트라고 500 하트 두 개 있는 거는 첫 번째 컨퍼런스였고요. 가슴 뛰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했던 컨퍼런스였습니다. 화나는 원숭이 실험은 조직 문화 실험인데요. 이것도 2008년도 이제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나가서 갔다 오신 분한테 들었었어요. 이게 어떤 실험이냐면 원숭이를 우리에다가 가둬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먹기 좋게 바나나를 이제 두는데요. 그 이제 원숭이 바나나를 먹으러 가면 첫 번째로 밖에서 물을 막 쏴요. 찬물을. 원숭이가 못 먹게 합니다. 계속 원숭이 시도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원숭이는 아무도 시도를 안 해요. 바나나 물을 올라가면 물을 쏘니까 아, 이거 못 먹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단계로 원숭이 한 마리를 딱 꺼냅니다. 그리고 새 원숭이를 딱 넣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원숭이가 이상한 거예요. 이 원숭이를 왜 안 먹지 하고 본인이 올라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주위 원숭이가 말립니다. 못 먹는 거야. 저거 올라가면 찬물이 나와. 이거 못 먹는 거야. 라고 해서 어느 순간 지나면 그 새로운 원숭이도 시도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로 원숭이를 한 마리씩 다 빼서 이제 순차적으로 넣거든요. 그럼 그 순간에 보면 어느 순간에 보면은 실제로 물 맞아본 원숭이는 한 마리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무도 시도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조직 문화가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였고요. 실제로 제가 입사를 했을 때도 경험을 했어요. 선배들한테 뭘 해보자 그러면 우리 회사는 안 돼. 그 강장 우리 몇 명 있어도 우리 회사는 안 돼.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테드 삼천왕 커뮤니티는 테드 동영상을 보고 되게 뭐 의미 있는 이야기도 우리가 이런 것도 해보자 그런 것도 하는 사람들이 모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거는 사내에서 플래시몹을 했던 이야기인데요. 시간이 짧아서 동영상은 제가 오늘 안 가져왔고요. 캡처했던 화면인데 이것도 어떻게 시작을 한 프로젝트냐면 그 저희가 이제 컨퍼런스 동영상 이제 테드 동영상을 보면서 아 우연찮게 그 당시 2010년도에 플래시몹이 상당히 유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플래시몹 아 저 정말 재밌겠다. 우리 회사에서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런데 안 되겠지라고 전부 다 대부분 다 안 되겠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몇 명이서 왜 안 돼? 해보자.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 내부적으로 화나운 원숭이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우리 스스로가 화나운 원숭이 아니냐.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차츰 준비를 하고 이야기라고 했는데 실제로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 반대할 거다. 어떻게 이걸 하지? 라고 해서 실제로 삼성전자 수원에 보면 알파라고 되게 큰 건물이 있어요. 그 큰 건물 1층 로비에서 저렇게 많은 인력들이 플래시몹을 했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준비를 하고 응원단, 뭐 댄스 동호회 그분들이 리딩을 해주시고 몰래 숨어서 연습을 하고 시간을 딱 정해서 했는데 그 주위 보면은 구경하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저분들도 이제 당일날 이제 날짜 우리가 타겟을 언제 한다라고 정하고 소문을 들은 거죠. 그 이제 너만 알고 있어라고 이제 참여했던 사람 이제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저분들이 왜 왔냐고 이제 나중에 인터뷰를 물어보니까 회사에서 플래시몹을 한다는데 말이 돼? 우리 회사에서 플래시몹을 한다고? 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하고 나서 그 이후로는 상당한 프로젝트가 되게 자유로웠어요. 제한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회사에서는 이런 것만 해야 돼? 그거 없었고 되게 많은 프로젝트를 실제로 진행을 하게 됐던 가장 큰 변화 중에 이벤트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100대 20이라는 이야기도 어떻게 나왔냐면요. 그 당시에는 그 구글이 80대 20 법칙, 뭐 3M이 70대 30에서 본인이 해야 되는 일 말고 하고 싶은 일을 좀 더 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
그래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회사에서는 안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어떤 분이 같이 있던 멤버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할 거 다 하고 120을 한번 해보자. 회사는 눈치 볼 거 없으니까 우리가 퇴근하고 만나서 하고 싶은 거 하고 주말에 해서 한번 해보자라고 누구 제안을 했어요. 그렇게 했던 게 이제 적정기술 연구회라는 게 생겼고요. 그때 첫 번째 프로젝트가 아이캔이라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이거는 그 루게릭 같은 환자들이 이제 안구마우스를 사용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눈동자만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데 상당히 고가의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되게 저가의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자 해서 첫 번째 프로젝트였고요. 근데 이 프로젝트를 알게 된 그 회사 이제 사회봉사 CSR 하시는 분이 이걸 좀 회사랑 잘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삼성에서 프로젝트를 하는 거니까 좀 빨리 만들어 달라라고 이제 그분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근데 속도가 너무 느린 거죠. 그분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저희는 퇴근을 하고 주말에 각 모여서 이제 하니까 그분 입장에는 되게 느린 거예요. 아 이거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올해 안에 뭐 지금 딱 타이밍이 좋은데 해서 그분이랑 저랑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게, 그러면 한번 그 사람들하고 풀타임으로 이야기하면 제대로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TF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사람 업무를 다 빼주고요. 그래서 TF로 했는데 그 당시에 상당히 회사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삼성에서 이런 거를 해라고 했는데 그 프로젝트 퀄리티부터 오픈 프로젝트로 오픈소스로 개발을 하면서 상당히 이렇게 인기가 좋았어요. 회사에서도 주목도 많이 받고 외부에서도 주목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제가 빨간 표시를 해놨는데 창의개발연구소 프로젝트는 아이캔이었고요. 그 팀은 크리에이티브 랩이었어요. 근데 그 랩이 그 C랩이라는 삼성전자 현재 제도가 그렇게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삼성 뉴스룸에 보면은요. 지금 스피노프 이것도 재작년 자료인데 스피노프가 저 정도를 하고 또 스피노프가 안 된 거는 사업부로 다시 이관을 하고요. 과제가 실패한 과제도 있고 이제 스스로 이제 본인이 원하는 하고 싶은 일을 업무에서 완전히 제외돼서 투자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덱 삼성 그 멤버들 그리고 에자일에서 했던 멤버들이 일하는 방식, 누군가가 아이디어를 내면 모든 사람이 모여서 집단지성으로 해서 풀었던 방식들, 그것도 이제 그 관심 있게 본 인사 TF에서 그러면 우리 회사도 이런 걸 도입하면 어때라고 TF 멤버로서 저희 멤버가 참여를 했었고요. 그렇게 시작했던 TF가 삼성전자에서 모자이크라는 집단지성 플랫폼을 하고요. 그래서 집단 토론회 그리고 내부 아이디어 공모전 그리고 여러 가지 C랩에 있는 프로젝트 진행의 투자 이런 것까지 함께 진행되는 플랫폼으로 지금 계속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루에게라는 해카톤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것도 업무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전부 다 업무가 아닌 걸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해카톤도 저희가 이제 몇 명이 모였던 거죠. 그때 전략 업무를 했던 사람들 제가 기획을 했을 때인데 회사 기획을 한다 보면 이제 몇 명이서 좀 그 직급 높은 분들이 뭐 수석, 뭐 PL, 리더 되는 분들 몇 명이 모여서 과제의 기획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전문 분야 하는 분들만.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직급이 있는 분들이 모여서 좀 뭔가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맨날 그 조사마지 없이 만들어봤으면 좋겠는데 해서 저희가 한번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0과 0은 무한대, 연결하면 무한대라는 했던 거는 그때 저희가 하고 싶은 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싶었고 사람과 기술을 연결하고 싶었고 기술과 기술을 연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해카톤을 저희가 사비를 털어서 이 포스터는 그 같이 함께했던 멤버 아내분이 디자이너 출신이어서 그분한테 부탁을 해서 만들었던, 그래서 집안에서 제가 사진을 이 발표가 있는데 사진을 좀 쳐다봐다 하니까 집에서 한번 찍었던 저 사진 한 개가 딱 있다라고 해서 보내주셨고요. 그렇게 이렇게 시작했던 해카톤은 사내에서 이제 공식적인 블루에게라는 해카톤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진행되는 여러 프로젝트에 대해 해카톤 행사로 이제 공식적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블루핵이라는 거는 삼성을 해킹하자 약간 그런 의미로 제가 만들었던 거였거든요. 이제 앞에 거는 이제 그냥 쭉 말씀드린 거 그중에 에자일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에자일 코치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2002년도 입사를 하고 소프트 멤버십 운영자를 2년간 하고요. 이제 소프트 테스팅 업무를 하려고 했는데 테스팅 업무를 잘 하려다 보니까 전문가들을 좀 많이 만나고 우리 저희만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에서 다른 회사 분들 만나서 테스트 팀 블로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팀 블로그 활동도 하고 테스팅을 잘 하려고 보니까 이거는 소프트 개발 단계부터 고려해야 될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개발을 위해서 테스트를 위해서 소프트웨어 설계도 되어야 되고 환경도 되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라는 고민이 있었는데 결국 소프트웨어 개발을 잘하려 그러니까 프로세스 그리고 개발 환경 그리고 사람들이 일하는 문화 그런 데 계속 관심이 자연스럽게 갔었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에자일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 에자일이 그걸 상당히 많이 만족시켜줬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부터는 계속 에자일에 되게 많이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게 또 제가 이제 자료 그 발표 자료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제 블로그에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블로그로 이렇게 일기처럼 적었나 보더라고요. 보면 2009년도 9월 20일이니까 거의 한 10년 전이죠. 10년 전에 그 제가 이때는 테스팅 업무를 하고 있을 텐데 그 어떤 걸 제가 이제 커뮤니티에서 이제 그 사내 커뮤니티에서 에자일에 대해서 같이 공부도 하고 사람들한테 이건 이렇게 하시면 좋다라고 막 말씀을 드릴 때 어떤 프로젝트 리더가 우리 프로젝트에 좀 코칭을 좀 해달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리더한테 여쭤봤죠. 이거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과제 빵꾸만 날 자신 있으면 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되게 지금도 보면 되게 웃겼던 게 업무도 아니고 업무 외의 일이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회사의 새로운 에너지가 될 것 같다라고 제가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재밌던 게 언젠가는 이제 사내 에자일 코칭하는 그런 업무가 생겼으면 좋겠다. 그게 이름이 뭘까라고 그래서 에자일 코치라는 게 그때 뭐 생길까라고 했는데 10년 뒤에 저는 에자일 코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앞에 이야기했던 건데 이제 사내 기업가에서 계속 이제 이야기하는 게 사내에 있는 자원들과 외부에 있는 시장 변화들에 대한 접점들을 계속 아까 얘기를 많이 하시고 황 대표님도 아까 비슷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때 그 저는 이제 그래서 커뮤니티를 하면서 사내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에 있는 접점을 계속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더라고요. 사회 에자일 커뮤니티들이 되게 그때 그 당시에 에자일 OST라는 오픈소스 그 토론회 같은 것들 그리고 엑스포라는 모임 그리고 에자일 코리아 컨퍼런스라는 행사하는 것들도 사회 활동들도 계속 가서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경험을 하고요. 그리고 그걸 이제 사내에서도 이제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그 밖에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초빙을 해서 우리 회사 이야기도 같이 하고 했던 분들 그런 커뮤니티 활동들을 계속 했었어요. 이 커뮤니티도 되게 우연찮게 제가 해외 출장 가 있을 때 저쪽에 조영길 님이라고 이제 왼쪽에 트위터 했던 분인데 그분이 저도 에자일을 좀 하는데 뭐 에자일 좀 하신다면서 그렇게 함께 합시다 라고 했던 분들이고요. 그다음에 기업가 정신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내에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뭐 변화하고 하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모이는 장소를 계속 만들어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야지 그게 의미가 있어지고 점점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사내 커뮤니티를 해서 그런 거 만드는 것들은 상당히 중요했다는 경험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그 개발하다가 삼성전자에는 이게 노조 이야기하면 좀 민감을 해가지고 예, 지금은 이제 노조도 있죠. 예, 노조도 있는데 삼성전자 노조 대신에 협의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도 예, 그걸 2년간 풀타임으로 제가 아예 회사 그 사원 대표를 하게 됐는데요. 사실 사원 대표 하는 것도 회사 조직문을 한번 바꿔보겠다라고 철없이 아니면 되게 용감하게 예,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실제로 소프트웨어 개발뿐만 아니라 저는 저 당시부터도 이렇게 에자일하게 일하는 거 프랙티스 철학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해보려고 노력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사원 대표가 끝나고 전략 기획 업무를 할 때도 계속 에자일에서 이야기하는 철학 프로세스 기존하고 좀 다르게 좀 우리가 좀 더 효율적이게 계속 성장할 수 있게끔 지금보다는 다음이 좀 더 낫게끔 하는 그런 회고라는 것도 도입을 하고 계속 그런 활동들을 계속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에서 에자일이 이제 본격화된 거는 이게 대토론회라는 걸 진행하게 됩니다.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모자이크라는 그 플랫폼 안에서 토론회를 이제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14년도에 이제 회사에서 이런 주제를 던졌어요. 그 우리 회사가 IT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 커뮤니티 멤버들 한 분 중이 우리도 에자일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해야 됩니다. 라는 의견을 냈었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이제 좀 화두가 많이 됐었어요. 내부적으로. 그리고 그게 결국은 액션 아이템으로서 삼성전자에서 에자일 사무국이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만들 때는 저는 또 우연찮게 그 사무국을 만드는 기획 담당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기획 담당을 해서 에자일 사무국을 만들고 그리고 만들고 나서 저희 그때 리더한테 저는 에자일 사무국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안 된다. 그래서 에자일을 업으로 못하고 예, 그분들하고 그냥 잘 협력하면서 이제
에자일을 계속 하게 됐었고요. 이 당시만 해도 저는 2008년도 에자일을 시작하고 2006년부터 에자일을 시작을 했는데 업으로는 에자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컨퍼런스 삼성전자 제1회 에자일 컨퍼런스라는 것을 하게 됐는데요. 이것도 어떻게 됐냐면 15년도입니다. 이건 제가 기획업무를 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앞에 이야기했던 제가 커뮤니티를 같이 시작했던 조영길이라는 그분이랑 둘이서 주말에 출근했어요. 그 당시 토요일이었는데 그 되게 반복되는 스텝 업무를 하다 보면은 반복되는 일들 그 재미없고 중요하진 않지만 꼭 시급시 해야 되는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걸 한 2011년 12년도부터 이걸 해서 한 3년 4년 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저희 둘이서 그냥 되게 철없게 그냥 하고 싶은 것 좀 하자. 우리가 어떻게 이 일만 하게 살겠냐라고 해서 컨퍼런스 룸을 일단 예약을 한번 1층에 있는 되게 큰 컨퍼런스 룸이 있거든요. 그 예약을 하고 일단 공지를 했습니다. 컨퍼런스를 합니다라고 발표자 누구 했던 내용 발표자 누용하고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지를 하고 나서 다음날 이제 평일 때부터 그분들한테 전화해서 섭외를 시작을 했었는데요. 근데 그 행사는 되게 성공을 합니다. 처음에 모집 인원 30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계속 늘려달라 해서 겨우 한 320명 정도가 참석하는 컨퍼런스가 됐었고요. 그때 저희가 컨퍼런스에서 모셨던 분들이 지금 여기 보면은 아마 다 유명한 분들, ODD 코리아의 또 박준표 코치님, 그리고 삼성 우리 국내에서 에자일의 선구자시죠. 그 저희 정신적인 스승님이시기도 하고 그 김창준님, 그리고 정성영님, 그리고 스텐의 소프트 테스팅의 전문 기업이죠. 스텐에서 고논일 대표님 이런 분들을 모시고 이제 했는데요. 그때 다 무료로 모셨어요. 그리고 저녁에 그냥 저희 돈 모아서 그냥 밥 한 끼 사드린. 예, 그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발표 때는 4월 14일인데요. 그때 짜장면 먹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그냥 재미로 그냥 해봤는데 됐고요. 이 에자일 컨퍼런스는 그 다음부터 이제 공식적인 삼성전자 개발자 컨퍼런스가 됩니다. 이름은 삼성 에자일 컨퍼런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부터 이제 그 에자일 조직이라는 에자일 사무기라는 거기서 시작을 했는데 다시 자기들 1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 건 뭐지? 그래서 사실 저희는 영회. 저희 기록은 없어요. 그래서 기록이 유일하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게 에자일 영회 컨퍼런스는 이렇게 저희가 우연찮게 재미로 했던 게 실제 삼성전자 개발자 컨퍼런스 내부 개발자 컨퍼런스로 상당히 커갔던 게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제가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할 때 내가 남의 돈을 받고 이렇게 일을 하지만 최소한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되어야 내가 이 일을 하겠다. 그래 나도 성장이 있고 재미가 있고 회사에 보람이 있겠지라는 기준이 있었어요.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잘하는 일을 하거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내가 성장을 할 수 있거나 했는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업무는 과연 그럴까? 그 전략 스텝 업무가 그럴까 하는 거에 대한 되게 고민이 컸었고요. 그때 정말 회사를 바꾸려고 했었어요. 뒤에 회사를 바꾸는 거. 예. 그리고 회사를 바꾸려는 고민을 상당히 했었는데요. 그 고민을 왜 했냐면 에자일 코리아 컨퍼런스가 2017년에 다시 시작을 하게 돼 5년 만에 다시 시작하는 거에 운영연으로 참여하면서 아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 잘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게 되게 생각을 했었고요. 결국은 그래서 제가 이 컨퍼런스 운영에를 참여를 하면서 진짜 업무를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윗분들을 설득을 하고 에자일을 하겠습니다. 제가 직급이 지금 삼성전자 직급이 없는데요. 지금 예전 직급을 하면은 수석 부장 직급이거든요. 그때 부장 때 완전 새로운 업무를 다시 바꾼다는 건 되게 힘든 일이지만 저는 제가 그렇게 계속 그렇게 회사 생활하고 살아왔던 그 기준에서 바꿨고요. 지금은 풀타임으로 에자일 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에자일 조직 코칭을 하고 있는데요. 에자일이라는 게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에자일을 정말 잘하려 그러면 조직 구성, 평가는 성과 관리하는 방식, 평가,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하는 방식까지 다 바뀌어야 그게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직 문화까지 바꾸는 것까지 해서 같이 하고 있고요. 사내에서 이제 컬처 멤버스라는 그 조직 문화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들이 계속 모여서 이야기하는 거에 사내 퍼실리테이터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에자일 조직 문화 리더십 관련해서 뉴스레터를 지금 매일 쓰고 있고요. 오늘 302회를 발행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에자일 코치들 전문가의 모임은 외부 물동문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 조직 팟캐스트 아까 말씀드렸는데 조직 문화를 되게 재밌게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대표님들이 삼성전자 우리 국내에
홀라크러시를 도입을 해서 홀라크러시라는 걸 도입을 해서 국내에 운영했던 회사들도 계시고요. 뭐 OKR 그런 것들 그 대표님들이 되게 별난 대표님들이 되게 많으세요. 앞에 두 위에 발표하신 저 두 분들도 되게 심상치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모시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인사이트를 정리하고 사람들을 공유하는 그 우리가 일하는 걸 좀 더 이렇게 바꾸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 요즘 저보고 이제 지나가다가 아니면 예전에 했던 부신들 어떻게 지내? 얼굴 좋다? 막 그렇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 저는 요즘 너무 재밌다고 합니다. 덕업일치하고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일, 재밌어하는 일, 뭐 내 스스로 잘한다고 하는 일을 하니까 정말 요즘은 되게 타서 그렇지 표정이 되게 밝은 거거든요. 예, 되게 밝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회사를 처음에 입사를 하면서 그 이종욱 박사님 이야기를 알게 됐던 건데요. 저분은 맨 오브 액션으로 이제 불리고 있고 실패는 하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성공의 결과를 남는다. 그게 중요하다라고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새로운 거 시작을 할 때 이거 실패하면 어떠지 하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걸 할 때 바르게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당장 이거 성공하려고 그러면 무리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게 올바른 행동인지 올바른 장소에서 바르게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 이때 지금 유니크 굿 컴퍼니라는 그 송인혁 대표가 쓴 책인데요. 그때 삼성전자에서 테드 삼성을 같이 시작했던 친구예요. 그분이 책 쓸 때 이제 추천사에 썼던 게 마지막으로 기억이 나서 했습니다. 저희가 막 테드 삼성 막 그 삼성에서 회사에서 에자일 그런다고 회사가 바뀌냐는 질문을 대감에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 많이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걸 알았고요. 그분들을 함께하면 결국은 작은 변화에서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에 대한 큰 변화까지 10년 동안 되게 이어나가는 그런 것들이 됐었고요. 그리고 스스로 이제 변하고 뭐 회사가 변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내가 변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되게 조금 의미가 있었다. 예, 그거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변화는 언제든지 할 수 있고요.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제 말씀은 이걸로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